마운드 풍선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보는 아기 유령입니다. 아기 유령을 만들 재료를 설명드리면 11인치 화이트 1개, 그다음에 5인치 화이트 7개, 그다음에 6인치 링코 화이트 1개가 있으면 됩니다. 꼬마 유령을 크게 나누면 얼굴 부분과 몸통, 그다음에 꼬리 부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만들 수 있는데요. 먼저 몸통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인치 화이트를 반 펌프만 불어줍니다. 지금처럼 총 5개를 불고 주입구는 잘라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반 펌프로 분 5인치 화이트 5개가 준비됐으며 먼저 이제 그 다음 과정은 두 방울로 나눌 건데요. 방울 크기를 2대 1 정도로 나눠주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나 또 만들어줍니다. 두 방울을 함께 잠궈줍니다. 지금처럼 나머지 세 개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한 자리에 다 엮어주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까지 함께 모아서 만들어주면 몸통이 완성이 됩니다. 5인치 화이트 5개를 이용해서 두 방울로 나눈 형태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앞쪽은 큰 방울 5개, 뒤쪽은 작은 방울 5개 형태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얼굴을 만들 건데요. 11인치 풍선을 이용해서 손펌프 왕복 10번 정도를 불어줍니다. 지금 불어준 머리를 몸통에 연결할 건데요. 몸통에 보면 큰 방울 쪽에 위치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유령 꼬리 부분을 만들 건데요. 6인치 화이트 링코를 이용해서 반 펌프만 불어줍니다. 링코를 불어준 상태에서 한쪽 방향으로 휘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꼬리를 몸통 아래쪽에 연결해줍니다. 몸통의 얼굴과 꼬리를 연결했는데요.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한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5인치 하이트 두 개를 이용해서 유령 팔을 있는 듯 없는 듯 만들어 볼 건데요. 사이즈는 탁구공만한 정도로 불어주면 됩니다. 네, 두 개를 불어준 다음에 두플릿으로 묶어주는데요. 주입구는 느슨하게 최대한 끝쪽으로 묶어줍니다. 라운드 자체를 선으로 쭉 눌러서 모양을 약간 기축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만들어진 팔은 몸통 사이에 끼워주면 됩니다. 몸통 사이에 팔을 끼워서 팔 모양은 잡아주면 되고요. 네, 최종적으로 마지막 얼굴 모양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얼굴의 굴곡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 부분을 꾹 눌러줍니다. 라운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요. 최종적으로 얼굴 그림을 그려서 완성하겠습니다. 라운드 풍선만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꼬마 유령이 완성됐습니다.
지금 만든 꼬마 유령과 풍선 탑으로 만든 이 아이템을 이용해서 할로윈 때 장식으로 활용해 보세요.